조건이 좀 좋죠. 다시 10분 내리면서 회사 안에서 직원들이 서로 중장비 다루는 기술을 가르치고 배워 자격증을 딸 수 있게 한 회사의 배려 덕분이다. 그전에는 이제 자기 전문 직종만 그것만 하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면도 있었지만 또 배우려고 하는 그 의지도 생기고 또 새로운 거에 도전한다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봄에서 연어 같은 또 이슬, 성애가 보다 좋은 환경에서 보다 나은 대우를 받으며 일하기 위한 노사 양측의 노력. 감독들 작업 도구라든가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직원들 개인의 능력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이제 일자리는 단순히 개수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하절기에서 동절기라고 할 때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현장에서 개선 활동을 통해서 성과를 내면 그 일어나는 효과는 사실은 그 성공 체험 이상으로 그 효과도 클 뿐더러 그리고 일회성에 그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무게중심을 잘 잡는 것이 바로 크레인 작업의 시작. 일하기 좋은 작업 환경 역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노사 양측의 균형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 달라지는 노동 환경에 발맞추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 이런 변화는 이제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다. 소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 1월 1일 새벽 2009년 마감을 불과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53년 제정된 노동조합법을 폐지하고 1997년 새로 만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사 양측의 반대로 시행이 계속 미뤄지던 터였다. 노사 양측이 가장 날카롭게 대립한 부분은 근로시간 면제 제도. 하지만 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때 노동운동에 한 획을 그었던 H사 노조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 수용을 가장 먼저 결정했다. 이렇게 결정하기까지 노동조합 23년의 역사 속에 많은 생각. 이전까지의 강성 노조로서의 이미지를 벗고 16년째 파업 없이 노사가 이어온 파트너십을 다시 한번 발휘한 것이다. 이번에 어떤 그 법을 재개정되면서 중공업도 다소간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제 우리 그 노동조합 지도자분들이 이미 이러한 것들을 대비를 해왔고 상당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법에 따라 H사 노조는 55명이던 노조 전임자를 30명으로 줄였다. 그중 15명은 근로시간을 면제받아 회사에서 임금을 받게 하고 나머지 15명에게는 노조에서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 전임자 임금 문제만 놓고 보면 노사가 자율로 결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법이나 이런 강제 조항 없이. 그러나 우리 사회가 그동안 그렇게 해오지 않았다는 문제고요. 그게 더 문제인 거고. 이건 우리 노동조합의 자주성에 대한 문제니까 어떤 논리와 논쟁에서도 자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노동조합이 정말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생명처럼 생각하는 거다 말이죠. 노동조합의 자주성은. H사에 몸담은 지 14년이 된 전기기사 정영욱 씨는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면제 제도, 즉 타임오프제에 따라 노조 전임자에서 현장으로 복귀한 것이다. 어쩔 수 없다.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 현장으로 돌아온 지 5개월. 그는 요즘 원양어선의 전기 설비 관리를 맡고 있다. 감회가 새롭죠. 농업 활동을 하다가 현장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긴장이 좀 들고. 근데 전에 했던 일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새로운 환경이니까 적응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안전하게 일도 해야 되고 일 적응도 빨리 했지만.